박지원 씨를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리딩 조금 해볼게요. 박지원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볼게요. 이재명 의원 리딩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건강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의 행적이 글쎄, 이 사람이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힘들어요. 이분이 힘들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힘들게 만드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오히려 도움보다는. 그리고 이 사람, 사람들로부터 좀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하고, 운세가 이 사람 안 좋아요. 왜 운세가 안 좋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사연도 있겠죠, 물론. 그런 시그널을 줘야 똥파리들이 자기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잘만 하면은 다시 할수 있다는.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못된 짓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나 공천시켜, 알았지? 하는 것은 협박이에요. 좋은 행동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왜 협박질을 하면서, 왜 못된 짓을 하면서, 왜 자기 당을 갉아먹으면서 자기만 살겠다는 짓거리를 하나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이상한 거예요. 윤석열과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못된 짓을 해서 지지율을 끌고 가겠다는 거.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임시적일 거예요, 임시적인. 그런데 2030들이 지지를 또 해주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하라 그래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북한과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제일 고생하는 건 2030이에요. 전쟁 가야 되는 것도 2030이고 전쟁을 한번 겪어봐야 자기들의 배가 얼마나 편안했던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맞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힘든 나라들도 천지에 깔렸어요.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던지, 이 사람에게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지? 해외에 가나? 어디 좀 다니러 가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최근에 뭔가 좀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나 할까? 그리고 누군가를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앞으로 실천을 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도. 근데 큰 비밀을 하나 아마 터뜨릴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이 사람이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게 기분이 좋아서 아주 만사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낙연이에요. 어쩌면은 스파이로 들어오는 걸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이낙연 씨를 불러들이기 위한 또 무슨 분탕질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걸 예스노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게 진실로 대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의원을 도와줄까?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져요. 힘들고 좀 운세가 안 좋았어요. 본인의 개인 운세 때문에 나쁜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더 볼게요. 이거는 멧돼지예요. 이 사람 운세 안 좋아요. 운세가 안 좋아요. 좋지 않고 자기 자리 유지하기도 힘들게 돼요. 자기가 계획하는 거 실천을 하지를 못하고 이낙연과도 연락이 오고 가는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낙연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뜻대로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재명 의원을 도와주러 들어왔다 해도 이 사람 운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옛날처럼 다시 탈을 뒤집어 쓰고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굉장히 따돌림 받을 거예요. 따돌림도 받고, 미움을 좀 받게 돼요.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리 지키기도 힘들어져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것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거의 건강도 안 좋아요. 굉장히 중대한 결심을 한 거는 맞아요. 이 사람 운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못될 거예요. 제가 김재련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 물건이, 그 악마가 보니까는 별별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제가 자세히도 안 봤어요. 너무 화가 나서. 박원순 시장 죽이는 대가를 받은 건가? 그 비서 물건하고 그 악마 둘이서. 저는 박원순 시장 그렇게 될때 벌써 작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악마들한테 걸린 거예요. 노회찬 의원도 돌아가시지 말았어야 해요.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나서 이제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 이걸로 예순호를 한번 볼게요. 박지원 씨는 이재명 의원을 도와줄까? 이게 도움이 될까? 아, 이게 뭐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사람에 관한 비밀이 드러나든지, 이 사람이 비밀을 터뜨리든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 사람은 건강도 그렇고, 여러모로 일이 그렇게 썩,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재명 의원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재명 의원 리딩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내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건강 쪽으로 좀안 좋게 나왔거든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아마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쯤 제가 생방송을 한번 할 거예요. 이 박사님을 좀 오시라 그럴지 말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분이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기까지 박지원 씨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